안녕하세요. 모빌란트 시네마 팀의 태규입니다. 세계 최초의 동력 킥보드를 복원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먼저 포토샵으로 사진을 불러옵니다. 가장 먼저 배경을 지워주세요. 배경을 지우면서 손실된 부분을 보강합니다. 케이블 부분도 디테일하게 잘라줍니다. 엔진을 움직이기 위해서 프레임에서 오려서 분리합니다. 휠도 잘라서 분리해 주었습니다. 조각난 휠은 미러 기능을 사용해서 복사한 다음 수정해 주세요. 뒤쪽 휠도 같은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자른 부분은 모두 따로 저장해서 영상 편집 툴에 넣습니다. 사진과 같은 위치에 오브젝트를 배치합니다. 카메라 쉐이크 이펙트를 사용해서 엔진 진동을 표현합니다. 키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휠을 회전시켜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이번에도 카메라 쉐이크 이펙트를 사용해서 스쿠터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흔들리도록 합니다. 연기를 애드 모드로 변경해서 배기관 연기를 표현합니다. 어울리는 배경을 설치하고 스쿠터를 배치합니다. 빈티지 필터를 사용해서 좀 더 클래식한 효과를 만들었어요. 스쿠터를 사이드 애니메이션 키 작업과 좌우 흔들림을 위해서 카메라 쉐이크 이펙트를 추가합니다. 공기 먼지 입자 영상을 추가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만들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 댓글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